어디다? 이쪽이야? 이쪽. 이쪽. 네. 어머님, 아버님 그날 기억나세요? 오빠랑 저랑 우리 그때 처음에 올라왔을 때 기억나세요? 기억나지. 난 솔직하게 눈치를 네가 결혼을 하겠습니다 하기 한 달 전에 쳤어. 한 달 전에 쳤어. 어? 눈치를. 한 달 전에. 어떡해요? 어떡해요? 어? 깜짝 놀랐어요. 어떡해요? 어떡해요? 안 더 여기 놀러 밑에 왔다 갔다 했는데 아~ 밑에 왔다 갔다 했는데 아, 아 밑에 맞아, 맞아 마주쳤었다 맞아, 몇 번. 그 경비 아저씨가 그 여자가 왔어요. 여자가 왔어. 그래 내가 기다렸잖아. 그 안에서 꼭꼭 숨어서 기다렸지. 아 맞아. 아버님 경비실 안에 계시고 나 마주쳤어. 얘가 싹 숨어서 나오다가 내가 싹 일어나니까 거기서 봤지. 큰아빠! 딱 걸렸구나. 오빠가 왜냐면 같은 빌라 1층에 살았었거든요. 저랑 결혼하기 전에. 아 그랬었네. 만약에 애가 나보고 아 큰아빠 그러고서 거기서 반갑게 날 봤으면 어 놀러 왔다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는데 그 놀래는 게 아, 내가 바보냐? 그때 알면서도 내가 얘기를 안 했어. 아, 어머니께 안 하셨었어? 안 했지. 그러면 네가 니들이 그래 보자 언젠가 하겠지. 안 하면 이제 저놈이 나한테 욕 먹지. 오빠가? 그럼 네 집하고 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사이도 다 알고 그러는데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밤늦게 여자가 방 안에 들락날락해? 방 안에 들락날락해? 낮에. 밤에. 낮에? 아니, 밤에 갈 때는 밤에 갔지. 낮이었지. 밤에 갔지. 낮이었지. 허벅지, 허벅지 찌르면 그만하란 얘기예요. 허벅지는 네. 그냥 잡은 것도 아니고 손톱을 엄지손톱으로 그만해. 그만해. 그만하라고.